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SSC 나폴리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경기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고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 승리에 기여한 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이탈리아 현지 매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 수비진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받으면서 여러 매체들로부터 그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13라운드에서 나폴리는 아탈란타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리그 1위인 나폴리와 리그 2위 아탈란타가 맞붙는 경기로서 향후 순위 경쟁을 감안했을 때 승점 6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고 그동안 엄청나게 잘해온 나폴리라고 해도 만약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2위와의 승점 차이가 겨우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매우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펼치고도 결국에는 2대1로 승리를 거머쥐었고 아탈란타와의 승점 차이를 무려 8점 차이까지 벌리게 되면서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힘겹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아탈란타의 초반 전방 압박에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 했고 실제로 선제골도 아탈란타 쪽에서 먼저 나오면서 안 좋은 분위기 속에 경기 리드까지 뺏기는 상황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아탈란타의 강력한 압박을 뚫고 나오면서 두 골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고 리드를 다시 뺏긴 아탈란타로서는 나폴리를 후반전 막판까지 강력하게 몰아쳤는데 결국 나폴리가 아탈란타의 모든 공세를 힘들게 막아내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핵심적인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사실 몇 차례 패스미스로 인해 볼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아쉬운 장면들도 있긴 했었지만 역시 특유의 전진성 있는 수비를 통해 상대 공격수에게 달려들어 볼 소유권을 뺏어오거나 볼을 사전에 인터셉트하는 장면들을 수차례 보여주면서 역시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고 클리어링 4회, 상대 볼 탈취 5회, 공중볼 경합 승률 100%, 지상 볼 경합 승률 67%, 태클 2회 등 역시 뛰어난 수비 스탯을 기록 후스코어도 평점 6.8점, 소파스코어 평점 7점, 폼모 평점 7.5점에 뛰어난 성적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는데 기계식 AI 평점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평가가 결코 낮지 않았지만 사람이 직접 경기를 보고 매기는 이탈리아 현지 매체 평가는 더욱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투토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상에 대해서 김민재는 몇몇 상황에서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상대와 부딪히며 경합하면서 중앙에서는 골문을 지키는 감각을 보여줬고 그는 상대 선수에 대한 개입을 놓치지 않았으며 종종 라이트백 지오바니 디 로렌초를 백업하기 위해 우측면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했다 라면서 평점 7점에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수비수들보다 월등히 높은 팀 내 수비진 최고 평점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츠오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지능적인 수비로 미리 상황을 읽었고 상대 선수에 대한 개입도 굉장히 쉽게 행해졌다. 김민재가 받은 옐로 카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경고였고 상대 미드필더 말리노프스키의 슈팅을 화려하게 벽처럼 막아냈다 라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고 역시 7점의 점수는 나폴리 수비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칼츠오 메르카토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절박한 상황마다 항상 있었고 후반전에는 스펙타클러했다면서 역시 수비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평점인 7점의 점수를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투토 메르카토에 비해서는 김민재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전혀 놓치지 않았고 흠잡을 데 없는 게임 리딩을 보여줬고 경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옳은 일을 했다면서 역시나 수비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7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포르트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한국의 벽이었다면서 평점 6.5점을 부여했는데 이 점수 역시 수비진 최고 평점 기록이었는데요. 야 정말 김민재 선수 놀랍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체력적인 한계와 발밑에서의 실수로 인해 상대에게 볼을 헌납하는 장면들도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역시 수비적인 부분에서 기여도가 컸다는 것을 인정받은 부분이 크고 바로 그 수비적인 역할이 결국 아탈란타의 후반 막판 뒤집기를 위한 강력한 압박을 막아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경기 승리에 큰 기여를 한 김민재 선수에게 이러한 좋은 평가가 따라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도 냉정하게 최근 두세 경기 동안에는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중 경기를 앞두고 있는 나폴리로서는 김민재 선수를 한 번쯤 쉬게 하면서 결과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고 김민재 선수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다면 지금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당연한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